21장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랩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네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